금요일 밤 평화로운 걸프의 집. 걸프의 아빠는 오늘도 어김없이 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집에만 박혀서 나쁜 짓을 못하다 보니까 악마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나쁜 짓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나? 아 맞다, 요즘 눈물 나는 희생게임에서 쓰레기킹이 되는 게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쓰레기킹이 돼봐야 되겠어. 자 내가 간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장인어른 걸프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희생게임에서 걸프의 아빠로 쓰레기킹이 돼볼 건데요. 한번 장인어른처럼 꾸며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닮은 것 같나요? Nope. 일단 쓰레기킹이 돼서 악마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희생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희생은 스티브 머리를 끼고 있는 우리 뉴비 친구가 희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머리를 끼고 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잔인하게 스티브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비 사이를 뚫고 열쇠를 가져오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열쇠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미 친구가 희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 친구들이 벌써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러면 희생게임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암 라운드에서 희생을 한 뒤 다음 판으로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판입니다. 이번 장인어른으로는 첫 판만에 쓰레기킹이 되지는 못했네요. 그렇다면 저의 필살기 머리 위로 올라가서 친구들을 유혹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의 남자친구들은 머리 위로 올라오도록 해.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가 희생을 하게 되고 열쇠 라운드에서는 제가 키를 가져오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말을 해봤습니다. 님들 뭐지? 여기에 말보다 행동이 빠른 친구가 있었네요. 덕분에 쉽게 열쇠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물쇠 앞에서 바로 문을 안 여니까 친구가 당황을 해서 뭐냐고 막 물어봅니다. 역시 장난을 치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문을 막는 장난도 한번 쳐주고 조심히 용암을 건너갔습니다. 초보티가 팍팍 나는 베이컨 머리 친구. 뭔가 용암에 빠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나이스 샷! 대망의 투표 라운드 첫 번째 발언은 노란 색깔 뉴비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남은 친구는 저를 포함해서 총 3명. 이 친구가 다행히도 제가 아닌 다른 친구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알겠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죠. 아이디부터 뉴비인 우리 뉴비 친구 승산이 없는 걸 알았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투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될 리는 없을 것 같네요. 불쌍한 뉴비 친구는 결국 투표로 희생을 당하고 남은 친구는 이제 단 한 명. 칼을 죽게 된다면 제가 쓰레기킹이 되는 건 당연지사. 엄청난 피지컬로 뉴비 친구보다 앞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칼을 주울 때는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칼 죽기 정도는 껌입니다. 어이 너. 노란 머리 뉴비 친구를 불러줬습니다. 다행히도 도망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한번 저를 아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 싶다! 저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굉장히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이 뭐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 아빠?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 친구도 아빠와 장인어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자친구의 아버지. 너는 걸프를 얼마만큼 사랑하지? 제 딸인 걸프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 사랑합니다. 아니, 걸프를 안 사랑한다고?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우리 걸프를 안 사랑한다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아니요, 사랑합니다. 태세 변환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하는 게 아니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면 뭐지? 인생 최대 고민 중인 우리 뉴비 친구.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지 저를 쳐다만 보고 있는데요. 오프는 뽀피라고 말이라도 하지 이 친구는. 결국 답답한 저는 끝내 이 말을 했습니다. 걸프는 이미 보프라는 남자친구가 있다. 네가 보프보다 나은 점이 뭐지? 이 친구 뭐라고 말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 멋있어요. 멋있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사과가 정말 빠른 우리 뉴비 친구, 뭔가 귀엽습니다. 너가 보프보다 멋있나? 네. 오, 자신감이 마음에 드는데요? 망했다. 보프는 키가 180이다. 넌 키가 몇이지? 고민을 하는 친구. 159. 꽤나 큰 키의 뉴비 친구. 꽤나 크구나. 보프는 전교에서 1등이라고 하던데 너는 어떻지? 걸프의 남자친구가 되려면 지덕체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저는 똑똑한데.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하는군. 똑똑한데 전교 100등 아래입니다. 똑똑한데 전교 100등 아래라. 약간 말의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걸프와 사귀기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걸프와 처음 사귄다는 우리 친구. 진심으로 잘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걸프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자신이 있나? 네. 대답은 아주 잘하는군요. 아주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넌 내 딸의 남자친구가 될 자격이 안 돼. 살려주세요. 저 이제 걸프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프보다 못한 자식은 필요 없다. 결국 노란머리 뉴비 친구는 장인어른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마지막 라운드에서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푸나펑 장인어른으로 쓰레기 킹 되기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킹이 되고 나니까 악마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기분이 좋군. 그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까? 아빠, 제 남자친구는 어디 갔어요, 또?